소리가 살짝 들린 듯이. 정신 차려. 너 이거 계약하지 마. 라고 장거리를 가야 되는데 너 거기 가지 마. 안녕하세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그 말부정이야. 그러시면 안 되고 우리 꽃님들 어쨌거나 조상님들은 자기 자손이 잘 되길 바라지 자기 자손들이 망하고 죽고 병들고 아프길 바라진 않아요. 근데 나름의 한이 있기 때문에 어떤 영향력을 주는데 우선 조상님이 나를 굉장히 사랑해. 그리고 나에게 행운을 주시고 복을 준다고 느끼는 거는 윗대에서 그것이 불교가 됐든 무속이 됐든 많이 빌었던 흔적이 내려옵니다. 공덕이 있죠. 그 공덕으로 뭐 2대, 3대까지 영향을 주니까 조상님 덕에 산다. 이 기본 원리는 인지를 하시고 일단 신가물이 센 분들 그리고 촉이 좋고 이게 인동살이 해당되고 나름의 귀문이 잘 열리는 그런 분들은 선몽을 잘 받아. 그러니까 꿈에서 옛날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멋있는 의복 이제 돌을 닦았으니까 깨끗한 모습으로 나오죠. 이렇게 뭐 피 흘리고 뭐 눈물 흘리고 이러지 않고 일단 환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선몽에 나오셔서 뭐 로또 번호를 주신다든지 이거는 극히 드물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부부지간에 어떻게 하라 그러니까 예언 비슷한 아니면은 이제 병든 식구들이 있었을 때 뭐 홍삼을 하나 이렇게 막 뭐 약 같은 걸 이렇게 건네고 보약 같은 걸 보내서 먹어 너 이거 얼른 먹어 그 먹고 났더니 내가 병이 낫는다든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가물이 굉장히 센 사람들은 목소리가 살짝 들린 듯이 정신 차려 너 이거 계약하지 마 예를 들어 내가 건물을 살려고 하고 어디에 투자를 하려고 하고 어떤 분들하고 같이 투자, 신탁 이런 재테크를 딱 하려는 순간에 내일 계약을 하러 가야 돼 근데 오늘 꿈에 막 호통을 치면서 막 완전 정확하게 일러주는 거야 보호를 해주죠. 위험을 피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운전을 하고 장거리를 가야 되는데 너 거기 가지 마. 근데 나중에 보니까 좀 늦게 가거나 뭐 민기적거리다 갔는데 내가 거기 도착하는 그 길 도중에 대형 사고가 나갖고 차가 밀려있다든가 본인들은 느끼죠. 그리고 내가 장가 시집을 못 가고 있을 때 조상에서 어떤 남자를 하나 막 끌고 와서 강제로 품에다 안겨준다든가 나중에 어떻게 알고 보니까 그 집안이랑 우리 집안이랑 묘한 인연이 닿는다든가 그러니까 자손이 번창하고 자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를 참 인연법으로 기가 막히게 연류가 되죠 우리가 인지를 잘해야 되는 건 조상님들은 근본적으로 자손이 번창하길 바라십니다. 근데 가끔 조상바람 불었다, 조상이 배가 고프다 이런 거는 어떤 결례, 설법에서 조금 못 미치기 때문에 언지를 주시는 부분도 있고 길륭화복에는 누구나 다 관여를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니까 조상님이 사고가 날 뻔할 때 구해주고 위험한 장소에서 나를 비켜가게 하고 위험한 남녀의 인연법에서도 뭔지 모르게 언지를 줘서 찢어놓고 이거는 윗대에 오래되셔서 돌을 닦고 신의 열반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그런 분들을 감흥이라 그래요. 감흥씨들이 우리 꽃님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은 하지 마시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아름답게 사십시오. 응원합니다. 사랑해요, 꽃님들.